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깨달음이 아니면요. 계시란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이렇게 글씨가 쭉 써지는 것만이 계시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죠. 물론 아무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 보이시는데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먼저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오늘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적인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복음을 나타내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죄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발 아래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안에다 담아 놓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오늘 12절부터 말씀들을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냐.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이고 살아있지만 내가 충분히 살아있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대단한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서 하는 일은 대단하게 느껴질까요? 어제의 일을 두고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어제 대단한 일 하셨죠? 뭐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뭐 감사하죠. 숨 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하죠. 그러나 어제 대단한 일 하지 않았어요. 라는.
그럼 언제 대단한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묻는다면 언제 대단한 일을 하셨나요? 글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사랑하셨고 대단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생명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보배를 우리들의 삶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살아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의 순간순간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서만 우리는 이 대단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숨이고 푸념이에요. 아,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어땠는데요? 아,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어땠는데요, 여러분? 요즘 입맛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뭐 드셨는데요? 그건 우리의 입에 붙은 푸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을,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귀한 은사와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우리들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에 그냥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캔사스가 노래합니다. 모든 게 다 먼지일 뿐이라고, 바람 속에 먼지일 뿐이라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봐. 그 순간 다 지나가 버렸어. 모든 꿈이, 내 눈앞에 있었던, 내 삶에 있었던 호기심이 다 지나가 버렸어. 바람 속에 먼지처럼. 우리 인생은 바람 속에 먼지일 뿐이라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The Green Fields of France라는 노래 있죠. 그건 어떤 여행자가 프랑스의 푸른 들판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묘지를 지납니다. 그 묘지에는 전쟁에서, 1차 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묘지였습니다. 19살에 의미 없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묘지.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가 그 꽃다운 청춘과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빛바랜 이 액자와 그 사진 속에서 이제 얼룩지고 노랗게 바래버린 그 사진과 함께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가 왜 싸우고 그가 왜 마음에 꿈을 품고 그리고 인생을 설계했던지 그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있었던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바람 속에 먼지와 같은 것. 이것을 다룬 주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존귀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사는 정말 온갖 훌륭한 집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그러한 건축물들을 짓기도 했습니다. 모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 각종 특이한 요리들을 만들고 또 맛보기를 좋아했고 거기에 좋은 와인과 음악을 즐겼고 삶의 모든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강력했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나는 거의 모든 데를 가봤습니다. 여행 좋아하고 마그네틱 모으는 사람은 그런데 약간 한 수 뒤로 밀립니다. 다 가봤다고요? 아이슬란드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저 그리스의 남쪽 섬도, 아, 거기도, 예, 가봤죠.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먹어봤어요. 정말요? 네. 와, 그럼요. 모든 걸 먹어봤대. 또 더 무서운 얘기는 거의 모든 걸 가져봤다는 거죠. 모든 걸 가져봤다. 아, 그렇군요. 음악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내봤어요. 정말요? 네. LA의 이종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가수였던 말이죠. 성악을 원래 전공했다가 팝가수로 전향하면서 어마어마한 극강고음을 냈던 가수죠. 지금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이 되셨지만 아직도 노래를 잘하시고 기타도 여전히 잘 치시죠. 코스타에 오셔가지고 그 세대를 이제 모르죠. 전혀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1년 동안 그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가수였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이제 저희 같은 세대만 알죠. 근데 그분이 다른 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옛날 유명한 가수인데 노래 하나 들으자니까 청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분인데 그래도 가수였다니까 막 박수를 친 거예요. 한번 불러봐, 불러봐. 그랬더니 기타 어디 있어요? 기타가 없어요. 일렉 기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렉 기타 가져라는 거. 일렉 기타를 딱 잡으니까 막 웃었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일렉 기타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튜닝을 딱 하는데 이게 손가락이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생일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다 그러더니 자기 노래죠. 그분이 그 노래 불렀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겨울에 태어난 그 노래를 다 부르죠. 저도 여기까지는 하지만 나중에 음을 올리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한음 또 올립니다. 그리고 한음 또 올려요. 그리고 한음 또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쫙 페르마타를 고음에서 올리니까 청년들이 놀라가지고 어쨌든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내봤다는 게 그 이종용 목사님인데 그럴 때 우리가 부럽습니다. 이 선으로 물러나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 모든 곳을 가본 사람, 모든 맛을 경험한 사람, 모든 소리를 내본 사람, 모든 무대에 서본 사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는 노인이 되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의 번역은 다른 말로 하면 무의미하고 완전히 무의미하다.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이 모래시계 아래서에 보통 목욕탕, 사우나 가면은 모래시계를 이렇게 획 뒤집어 놓죠. 그러면 5분이나 10분짜리 그 시간 동안 버티기입니다. 땀 흘리기.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 어떤 경우에요? 단 하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천년을 산다, 영원 불멸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장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결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무의미하다 그런 거예요. 바람 속에 먼지일 수밖에 없다. 모두 다 기억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놓고 가지만 무덤 앞에서 자식들이 결국은 갈라서고 싸우는 거죠. 부활은 없으니까 그걸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간 사람은 이미 간 사람이에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싸워요. 자녀들이. 이것이 부활이 없을 경우입니다. 부활이 없을 경우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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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부활에 대한 도전,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파고든 그때 당시에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헬라 철학에서 오는 그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일 뿐이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사실상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육체는 이제 끝난 거야. 그 대신에 영만이 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 따위는 없어요. 인생은 살다가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서 그들은 그걸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것이 침투함으로써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교롭게도 제사장 계층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속에 부활이 없다는. 키위새가 날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것은 땅에 주워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다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은 전도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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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부활절에도 휴가 가고 성탄절에도 휴가 가고. 휴가를 가면 보통 일주일짜리잖아요, 여러분. 보통 금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꼭 주말을 껴요. 근데 주일을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해서 금요일까지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하면 이틀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이틀 손해를 못 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갑니다. 주일을 빼고. 요즘은 이제 또 구실이 생겼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휴가에 밀린 예배는 인터넷으로 아무리 드려도 휴가에 밀린 거예요. 휴가. 휴가에 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줘. 일주일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0유로가 들었다. 그럼 이틀 빼면 얼마예요? 1,000유로에서 한 이틀 빼면 한 200유로? 250유로? 예. 그렇습니다. 200유로에 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200유로에 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병상에서 그 하나님께 나를 걸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녀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300유로에 밀린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아니 기왕 1000유로 쓰는 거야. 그런데 300유로에 밀린 하나님. 제가 아침에 너무 찌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휴가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휴가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주말 휴가가 좀 많아요. 성령 강림 열 때도 있죠. 부활주일 때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해
해가지고 샌드위치로 해서 있죠. 애들 있는 집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 주말마다 끼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육된 성도들이 주말을 피하고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 휴가 오래 못 갔어요. 이번에는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말 끼고 가는 거예요. 또 한국 가고 부모님 방문하는 것은 좋은 명분이 돼요. 그런데 가니까 비행기가 싸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주일 끼고 가요. 주일 끼고. 올 때도 월요일부터 애들 학교 보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일날 비행기 타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일날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기내에서 보는 영화로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두개인에 의해서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부인당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 사이에 과학적인 유물론이 부활을 이미 멸시해 버렸습니다. 스티븐 호킹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는 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이고 굉장한 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존경하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리학자, 대단한 학자이죠.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이고 모든 것은 원자에서 나온다는 그런 관점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내면적인 삶, 당신의 모든 꿈, 당신의 모든 희망, 당신의 모든 포부와 생각,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생화학적인 환상일 뿐이라고. 이것들아,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 같은 환타지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당할 거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다녔으니까, 부모가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참여하게 돼서 예배에다가 적을 걸고 있을 뿐 나는 실제로는 믿지 않아. Dust in the wind야. 전도서의 결론이야.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을 가봤다고? 머리만 조금 이상해지면 그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뭘 먹었는지 한 개도 기억 안 나. 인생 소용없어. 라는 결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종교교육하는 학교와 종교교육의 선생님들 얘기했죠. 그들이 부활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기독교인의 이상이죠.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생각이죠. 부활은 삶을 바라보는 생각에 뭔가 다른 변화를 줄 거라고. 실제로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도덕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정말이요? 19세기의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모든 기독교적인 것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화적이야. 신화적인 희망사항을 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비신화화 시키는 거야. 비신화화 시키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봐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일 없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몽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할 뿐이야. 근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누가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일에 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면서 일곱 가지를 얘기해요. 일곱 가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 예수님한테만 일어났을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시던 하나님이 설계하시던 그게 없다면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자체가 없는 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설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가짜. 예? 그 위대한 태버너클 처치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베를리너 돔에서 그리고 그 모든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위대한 설교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그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 모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가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 흘린 무릎 부름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얼마만큼요? 그냥 완전 가짜예요.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또 따로 있어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허구라면 나머지는 다 허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에 대한 모든 증인들이 다 가짜입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증언했던 그들이 뭔가 가짜예요.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다섯 번째.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리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야.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불쌍하신 예수. 신학적 자유주의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 불쌍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불쌍하게.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는지도 알 수 없대요. 여러분, 2000년은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1800년대 분이에요. 1890년대 초반 분이에요. 전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이조시대 얘기를 들었어요. 이조시대 얘기를. 예. 들어봤나, 이조시대? 그렇습니다. 93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늦둥이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하고 두 세기를 걸쳐서. 그러니까 20세기라는 건 얼마 안 돼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열 몇 명 올라가면 20세기라고요. 그때 전해오는 얘기들이 다 있고요. 그 생생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50몇 년 전 이야기 뚜렷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자반 하면 목사님 IQ도 없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내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사진처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국민교육 헌장이 처음 나오던 날,
1968년 12월 5일 바로 그 전주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회 하는데 네가 나가서 외워야 될 게 있어. 그게 뭔디요? 그랬더니 국민교육 헌장이래. 그게 뭔데요? 대통령이 써서 발표하는데 네가 외우래. 그래요? 주말 사이에 외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교무실에서 오셔가지고 교실 앞부분에서 저에게 얘기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숫기가 좀 부족한 제가 굉장히 난망했던, 선생님한테 아니란 소리는 못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의 표정이 기억나고요. 2학년 7반 송춘자 선생님이었어요. 68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저 김병구 집사님 태어나기 2년 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 기억하잖아요. 2000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그게 생각이 말이 되겠느냐고요. 뭐 제가 거짓말쟁이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는 그냥 작은 거짓말쟁이 정도 되는 거죠.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다른 이유에서 뭔가 저는 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살다가처럼 예. 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린 정봉화 권사님을 포함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 그들의 영혼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덤에다가 그냥 십자가만 그려놨을 뿐이지 진짜는 실제로는 다 가짜예요. 그냥 구천을 떠돌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처절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위로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희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물론 거기에는 비밀이 있죠. 우리가 다시 몸으로 살아 육체적으로 또다시 천년만년을 사는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부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그는 변화된 모습이셨지만 인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가 아니라 한 개도 이루지 못했다요. 그리고 그의 존재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도덕적인 교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했다고요? 뭐가 훌륭해요? 그가 얘기한 것의 결론이 거짓말인데 뭐가 훌륭해요? 그의 도덕적인 모범이 뭐라고요? 그는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빼고요?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사람들은 그거를 빼고 이렇게 빼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그거는 후대의 기독교가 만들어서 첨가한 거라고 그렇게 정당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려니까 온갖 대기를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한 그의 후손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나다. 그런데 어떤 멍청한 조상이 자기의 후손을 두고 주님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나를 두고 얘기한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치광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실은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걔 죽고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냥. 그랬더니 셋째 날 쌍둥이 형제가 그 무덤에 간 거야. 그거를 맞추기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 텐데. 근데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아, 무덤이 번지수가 잘못됐대잖아요. 그래서 옆에 무덤으로 잘못 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비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 머리들이 좋았던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록을 철저히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무덤에다가 씨를 했다니까요. 편지에다가 촛농 이렇게 해가지고 콱 찍듯이 무덤에다가 씨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가거나 살아났다고 소문 퍼뜨릴지도 모른다. 그 얘기까지 미리 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생애에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났지만 그에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사실로 믿기에 이 뇌세포 사이의 생화학 작용으로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착오된 메모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판타지가 사실처럼 오인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아무 힘도 없이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거짓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세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 거짓말한 겁니다. 세 번 거짓말. 그리고 그의 모든 전체 이야기,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것은 공식적인 거짓말이 될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거짓말쟁이였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기꺼이 생애를 바쳤고 죽었습니다. 20세기 교회사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고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휘트필드, 존 웨슬레, 찰스 스펄전, 허드슨 테일러, 그들의 빛나는 부활절 설교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원죄는 그대로 있고 그들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 3절에 기록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받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이 없으면 그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상이 있어 거짓말이지. 그냥 있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라고요. 예,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반석 위에,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판타지가 아니라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 안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 사실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목격했고 그리고 그 사실에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가 그렇다고 내세주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어쩌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뒤집으면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설교는 강력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저에게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을 대원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암환자에게도 임종을 앞둔 그리스도인에게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강력하고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생하는 모든 인생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일하고 또
중간중간 새벽기도 하고 순례배도 하고 주말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준비하면서 보냅니다. 무슨 너무 인생이 이런 게 있어. What a waste. 이렇게 낭비하고 무슨 시간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두세 개를 살면서 더 유익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고 우리는 충전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증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의 증언을 따라 성령의 증언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증언들은 모두 다 사실이고 그 증언한 그 증언의 내용을 믿는 이들이 복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에 쏘는 힘과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씻지 못할 지나가버린 시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미래에 닥쳐올 죄의 올무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드린 기도 하나도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놓고 그가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모든 것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거 교회에서 헌금 거두기 위한 광고 문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은 거 하나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거 광고 문구예요? 그렇다면 저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죠? 예, 그의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 그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말씀 나로 인하여 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큼이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건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의 남은 분량을 우리들의 질그릇 같은 육신에 채워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의 결론을 미리 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맑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 이 새벽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 주님 앞에 고난주간 새벽 제단을 드린 여러분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깨어있는 마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이 명쾌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은 살짝 피곤하지만 야, 여러분 지성인의 제일 큰 멋이 뭔지 아세요? 일이 열 가지고요. 열 일이 있고 그러면서 늘 얇은 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 아세요? 예? 참 그냥 들이자고 해가지고 눈 탱탱 부어서 멍청하게 보이는 것보다 일이 많은데 조금 피곤해가지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거 이거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멋있게 보이는 이 제가 밝고 얇은 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존귀하고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